이번에 떠날 곳은 바로 이 마지막 가을에 즐길 수 있는 억새와 갈대가 있는 곳들을 이번에 준비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코베가초 PD입니다. 이제 가을도 완전히 늦가을이 되어버렸는데요. 늦가을 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갈대와 억새들이 가장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떠날 곳은 바로 시흥입니다. 시흥으로 한번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고! 아, 그리고 이 억새와 갈대를 볼 때 제가 알려드릴 팁이 있는데요. 무조건 이 억새와 갈대는 역광으로 보셔야 됩니다. 해를 등지고서 내가 바라보면은 이 억새와 갈대가 별로 예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광으로 바라보셔야만 이 억새와 갈대가 은빛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진을 찍을 때나 억새나 갈대를 보실 때에는 꼭 역광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갯골 생태공원인데요. 여기는 뭐 워낙 유명한 곳이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곳입니다. 여기도 역시 지금 방문하면 갈대와 억새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들어왔을 때 왼쪽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오른쪽으로 가시면 갈대와 억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갔을 때 이 전망대를 놓치고 갈 수는 없죠. 이 전망대는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한번 올라갔다가 오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올라갔을 때 뷰가 엄청나다든지 뭐 볼거리가 많다든지 이런 거는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내려와서 이 억새 사이에서 빛나고 있는 전망대가 훨씬 더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면 그 표지판에 보이는 벚꽃길을 따라서 쭉 따라오시면은 가장 아름다운 갯골 생태공원의 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주말에 교통 주차난이 엄청나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방문하시려면 진짜 제가 알기로는 일찍 오셔야 한다고 합니다. 갯골 생태공원에 가시려면 아침 일찍 부지런히 출발하셔야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오이도 근처에 있는 시흥의 선사 유적지입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죠? 와, 억새가 진짜 무슨 파도처럼 보이는 곳이에요. 여기는 저도 처음 알고 이번에 와본 곳인데 정말 히든 스팟이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 뒤에 보이듯이 정말 이 억새들이 무슨 파도 물결처럼 지금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 선사 유적지는 억새가 다이고 이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제가 올해 본 곳 중에서 여기가 가장 저는 예쁘고 시간대가 맞아서 그런지 가장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선사 유적지는 산 언덕 한 면에 다 억새가 뒤덮여 있기 때문에 마치 멀리서 보면 파도가 치는 듯한 억새를 볼 수 있고 가까이서 보면 햇빛에 비쳐서 은빛으로 빛나는 억새를 볼 수 있습니다.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에는 선사유적지도 있고 전망대도 있었지만 저는 그다지 인상 깊진 않았습니다. 여기 또 다른 매력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나만이 조용하게 오롯이 억새를 즐길 장소가 바로 이 선사유적지 공원입니다. 마지막에 온 곳은 배곶 생태공원인데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여기는 아파트 단지 속에 숨어있는 공원이라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그냥 동네에 있는 공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지금 엄청난 갈대 약간 언덕, 여기는 제주도에 마치 오름 같은 이 갈대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이 다 갈대로 되어 있었고 이 주변이 다 갈대로 되어 있어서 여기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갯골 생태공원이 너무 막힌다 그러면 여기로 오셔서 저는 보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포인트는 여기가 바다를 볼 수 있는 곳도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다를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면은 바다까지, 바다 주변에 있는 공원까지 볼 수 있거든요. 여기는 갈대도 보고 바다도 보고 마치 1+1의 공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여긴 뷰가 뒤에가 자꾸 아파트가 걸려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면 사진 찍을 때 저도 구도를 잘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 백옷 생태공원이었습니다. 오늘 가본 여행지 중에서 인상 깊은 순대로 꼽으면 선사유적공원, 개골생태공원, 백옷 생명공원이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늦가을의 매력인 억새와 갈대를 느끼러 한번 떠나보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